저번 시간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하남점 갔다가 거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같이 보고 어떤 술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오랜만에 그 코스트코 일산점을 제가 갔다가 술들이 좀 많이 보여서 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주류 코너에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찍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스파이스 드럼 27,900원이에요 근데 이 사이즈가 1.75L입니다 굉장히 크죠? 가격이면 굉장히 이제 좋다. 근데 이 스파이스 드럼은 보통 어떻게 드시냐면 제일 편하게 드시는 게 콜라 럼콕인데 스파이스 드럼이니까 말 그대로 향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뭐 넘맥이라든가 시나몬이라든가 이런 향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콜라 같은 거에 타서 지금 조금 더 이제 끈끈덕끈덕한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핸드릭스 진이 있네요. 43,990원. 네, 좋은 가격이에요. 이 핸드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시된 지 꽤나 됐고 이미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토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마케팅적인 문구가 뭐냐면 모스트 어뉴주얼 진이에요. 말 그대로 가장 이제 보통에서 좀 벗어난 뭔가 약간 특이한 가장 드문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장 자기네들은 좀 뭐가 다른 그런 진이다 라고 내걸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진 좋아하시고 궁금하시면은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좀 드셔보면 좋을 것 같다. 아 이런 진도 있구나 되게 재미있네 막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접근성 좋으면서 자기의 어떤 맛의 세계를 조금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보면 봄베이 진이 있습니다. 봄베이 사파이어 런던 드라이 39,900원. 근데 이게 1리터예요 또 굉장히 좋죠. 1리터고 3만원 후반 거의 뭐 4만원인데 뭐 이 정도면은 뭐 괜찮죠. 말리부 럼이 보이네요. 말리부 럼이 24,000원 지금 심지어 할인하고 있어요. 말리부 럼 같은 경우에는 이 럼이라고는 하는데 리큐브에 좀 가깝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코코넛 향이 첨가된 럼인데 단맛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 옆에 있는 바카디 있죠. 24,000원이에요. 바카디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럼이거든요. 여기 있는 거는 바 좀 다녀보셨다 하는 분들 중에 바카디 하면 무조건 독한 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바에서 이제 센 술 주세요 막 이랬을 때 오버프루프 럼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알코올 도수보다 세게 만든 거예요. 그런 거를 오버프루프 럼이라고 하는데 바카디 151이라고 썼습니다. 제일 센 술 주세요 이랬을 때 보통은 그 바카디 151을 줬을 거고 바카디 151을 드셔보시고선 아 바카디는 독한 술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아무튼 151 프루프이기 때문에 바카디 151이라고 붙여있던 거거든요. 151 프루프 그러면은 자 75.5겠죠 예, 바카디 151이 있었다라는 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는 오버프루프럼으로 대체를 하고 있죠, 바에서. 자, 그리고 자 고든스 런던 드라이진이 있습니다. 가격 굉장히 좋아요. 17,000원. 가격 대비 퍼포먼스를 굉장히 좋게 뽑아내는 진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진 중에 하나고 편하게 정말 데일리로 막 드시기에 좋은 그런 가격대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옆에 보면은 돈 훌리오 블랑코 있습니다. 46,000원인데 가격은 좀 있지만 40도가 조금 안 되는데 굉장히 좀 부드러운 그런 스타일의 퍼플랜드 시그니처 테킬라 한번 리뷰했죠. 하면서 같이 비교한 것 중에 하나가 돈 훌리오였는데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으로 드시기 좋아요. 그 다음에 호세코엘보 있어요. 호세코엘보 42,000원 1리터예요 이거는. 네 여기 퍼플랜드 시그니처 실버 테킬라 4만원 1.75L입니다 호호호 굉장합니다. 네, 앱솔루트 자몽이 있네요. 28,590원. 과일 향 들어간 보드카들은 토닉워터 아니면 스프라이트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편하게 타서 드시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옆에는 앱솔루트 보드카 플레인이 있어요. 25,500원.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가격이 좀 있어요. 왜냐면 보드카라고 하면은 저번 시간에 제가 프렌치 보드카 한번 했잖아요. 그런 거 드셔도 되게 좋거든요. 가격 대비해서도 분량이 너무 좋고 그리고 보드카 같은 경우는 세워놓고 맛볼 게 아닌 이상 그렇게 큰 차이 느끼기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퍼플랜 시그니처 같은 그런 브랜드의 보드카 드시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득이죠. 공비에는 파이어볼이 있어요. 31,000원 1.75L네요 이게. 이런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 샷으로 팍 드시는 용을 많이 쓰죠. 퍼플랜 시그니처 아니오 데킬라 1리터예요 이거는 52,000원 아니에요. 근데 1리터에 52,000원이면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대는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리고 클렌징 저브랜드 또 있어요. 꼬냑 XO가 있네요. XO는 엑스트라 올드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주 특별히 더 오래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시중에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드시는
VSOP 등급 있죠? VSOP 등급보다 하나 더 윗등급이죠. 더 오래됐다는. 그다음 옆에 보면은 헤네시의 VSOP 72,000원. 옆에 지금 보면 레이 마틴 있죠? 레이 마틴은 53,900원이면 이거는 정말 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코냐기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레이 마틴도 얼마 전에 가격 인상이 있었어요. 근데 53,900원이면 정말 저렴한 것 같아요. 코냐기 좋아하시면 여기에서 이 가격에 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야기하는 가격은 저희가 공급받는 그런 가격을 기준으로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정도면 정말 저렴한 겁니다. 보통 그 밑에 프렌치 보드카 1.75L 24,000원. 네, 회원카드당 한 개 구매 제한이 있대요. 많이들 사가시나봐요, 그걸 진짜. 그 다음에 벨스 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알려져 있어요. 가성비 위스키 중에 하나로. 그리고 또 1리터인데 17,000원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 그 다음에 진빔 화이트 27,000원. 진빔은 요새 지금 이자카야나 이런 술집 펍 이런 데 많이 전개되어 있죠, 이미. 진빔 하이볼. 노돌노돌한 잔, 손잡이 달린 거. 거기에다 얼음 넣고. 편하게 마시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버클랜 시그니처 아이리쉬 위스키 1.75L에 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글렌리벳 파운더스 리저브 있어요. 49,900원. 오, 가격이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제가 평소에 가던 그 양평점에 비해서 주류 종류가 되게 많아가지고 재밌네요. 그 다음에 잭다니엘 허니 위스키 1리터에 54,000원. 요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리큐르 같은 그런 술이죠. 위스키 베이스로 해서 약간 꿀 넣고 단맛이 더해진 그런 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이제 같은 회사죠. 잭다니엘 1리터 54,000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헤네시 사워메쉬 위스키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한번 같이 이제 비교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발베니 88,900원 아주 좋습니다. 12년 이거는 더블우드죠. 제가 제주도 갔다가 면세점에서 트리플 캐스크하고 같이 비교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래미드 15년 99,900원. 이것도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계속해서 이 가격이 지금 인상 안 하고 좋아요. 탈리스커가 있어요. 96,900원. 탈리스커는 강렬한 그 피트 느낌이 있는데 입천장과 혀와 이런 데를 뭔가 이렇게 아주 미세한 바늘로 톡톡톡톡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약간 스파이시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후추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특히 이제 소다 타서 드시기에 좋은데 단맛보다는 정말 그 드라이하게 후추 살짝 타서 드시는 것도 되게 재미있어요. 자, 이게 저번 영상에 우리가 같이 했었죠. 27m 43,000원 헤네시에서 온 친구가 같이 했던 그 영상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 다음은 맥켈란 12년. 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맥켈란 12년이 있어서 그거가 가격이 더 저렴하네요 이랬는데 그게 좀 다른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댓글로 제보를 주셨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더블 캐스크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쉐리오크 캐스크예요. 같은 12년이지만 통이 달라요. 그러니까 위스키가 통이 다르다라는 거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시바스 리갈 1리터입니다. 1리터에 50,000원. 좋아요. 그 위에는 아르타 마스터스 13,000원이고 요새 편의점들 많이 가세요. 가깝고 손쉽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편의점에서 많이 구입하시는데 요 가격을 제가 잘 기억해놨다가 그 가격이랑 비교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르타 17년이네요. 17년. 아, 37,000원.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조니 워커 블랙 700ml에요. 39,490원. 저 조니 진저 하이볼이라고 있긴 하네요. 그래서 그 위스키 본연의 맛을 최대한 덜 해치면서 시원하게 더 많이 편히 마실 수 있는 방법. 사실은 제일 좋은 하이볼이잖아요. 네, 어떻게 마셔라 이렇게 딱 써있어요. 그 다음에 발렌타인 21년 158,900원. 로얄 살루트 73,000원. 예, 그냥 드시기에는 가격대가 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집들이 간다든가 좋은 일 있다든가 이럴 때 선물 주면은 다 있어 보이고 또 뭔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또 정말 좋은 술 좋은 날 먹을 수 있게. 그 다음에 조니워크 블루 23,990원. 조니워크 블루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 면세점이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저렴한 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클래식은 스카치 여기서 또 딱 밑에 자리하고 있어요. 1.75L에 23,000원. 가격이 그대로네요. 아 근데 댓글 보니까 라벨이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근데 맛도 달라졌다고 하세요.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저도 궁금해서 다음번에 한번 요걸 한번 가져와서 그거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새로운 게 좀 보여서 봤어요.
피냐콜라다 믹스요. 술 안 들어가 있고 코코넛이라든가 파인애플이라든가 나머지 그런 맛들을 집어넣어서 패키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눌러서 그걸 바로 받아서 드실 수 있게 해놓은 건데 요거는 3리터예요. 그게 이제 8,990원. 오,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피냐콜라다 만들어 먹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랑 럼을 사는 거죠. 뭐 여러분 쉐이킹 하셔도 되고 귀찮으면은 그냥 잔에다가 얼음 넣고 요거 붓고 럼 부어서 팍 저어가지고 우선 드시면 피자콜라도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3리터니까 정말 홈파티 있을 때 하면 좋겠죠. 여기도 써있네요. 무알콜 음료라고 써있고 럼 또는 보드카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써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메리칸 보틀도 있어요. 11,500원. 1.75리터 11,500원. 굉장히 저렴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코스트코 일산점을 갔는데 주류 코너가 생각보다 되게 넓게 잘 되어 있어서 한번 붙어오고 같이 한번 가격도 보고 술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또 이런 술이 있고 저런 술이 있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코스트코 일산점에서 봤던 술들 궁금하신 건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그걸 보고 참고해서 어떤 술들을 같이 한번 이거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다담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다담이었습니다.